너 그 소리 들었어. 너 출발 생각이 나네. 어디서 들었어? MJY. 너가 약간 나이 들고 나서 절 들어갈 생각 있다고. 어, 출발 생각 있어. 어제도 스님한테 말했어. 내가 전에도 너네 다 49제도 다 치러준다. 네, 그 절을 갔는데 와, 제 돈 벌어서는 절대 못 살 뷰. 아. 한강, 국산 빌딩, 제이롭드월드, 남산 다 있어. 제가 속세를 떠나면 제가 어떤 절에 있든 찾아와 주실 건가요? 어디 갈 건데? 뷰가 좋은 뷰가. 아, 그래서 어제 스님한테 물어봤다? 스님이 되면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해요? 라고 하니까 요즘 스님들은 한글로 반야심경이나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도 스님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출가를 생각하시면 많이 출가를 하시고, 또 강원도에 있는 월정상가 하는 데는 한 달 출가 프로그램이 있어서. 한 달 출가하는 거야? 한 달 동안 스님 채용을 하는 거지. 아, 그럼 결정하는 거야? 네. 어, 그럼 괜찮다. 근데 이제 머리를 밀어야 한다는 네, 그런 옵션이 있는데. 어, 그렇네. 그게 조금. 그쵸. 한 달 했는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. 근데 머리를 다시 기르면 되니까. 그건 그래요. 저는 머리에 그렇게 의미를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머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. 안 하세요, 공부? 해야죠. 빨리 하세요. 할 거야. 그땐 칭호를 닮았었나 보죠, 어렸을 때. 50%의 떨림과 50%의 증오로 이루어진 치워. 주디 닮았다 생각한다. 아, 주디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어. 그치, 그래서 주디. 난 좀 그냥 주디 캐릭터를 좀 좋아했었어.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, 중국 갔을 때 중국에 교환학생 하고 있었던 선배들이 주디가 닮았다고 그러는 거야. 근데 주디는 뭔가 알 것 같아. 더 치와와보다? 응, 치와와보다 사실 줄여놨어. 사실 대학 와서는 토끼 닮았다는 말을 훨씬 많이 들었고, 한국 여우는 진짜 한때 스쳐 지나가지.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귀가 특징인가 봐. 귀 큰. 나 약간 객관적으로 많이 들어. 객관적이라고 보는 게 많이 들었던 건 그 사람인 것 같아. 방탄소년단 제이홉. 제이홉인 것 같아. 저는 아무래도 그 배우를 많이 가장 많이 들었어. 신소율. 어, 근데 신소율 제일 닮았지. 아, 그리고 솔직히 백현 닮았다는 말도 진짜 많이 들었어. 근데 나도 들었어. 누가 더 백현 닮았나요? 아니, 근데 나는 백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 백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.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? 그때 뭐지? 그 캠프 같은 거 갔을 때 백현 닮았다는. 와, 꼽주려고 지금. 아니, 어떻게든 꼽주려고.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. 제가 교육봉사를 하는데 그 애들 중에서, 중학생 애 중에서 백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, 근데 이제 저는 만날 일이 없는 친구였어요. 다른 반이었고. 저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,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 제가 백현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걔한테 백현 닮은 선생님 있다, 그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을 해라. 저한테 상담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만났죠? 근데 그 학생이 딱 털어놓더라고요. 선생님이 백현 닮았다 해서 신청했어요 라고. 그 친구도 표지한 친구야.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닮았니? 라고 했는데 그냥 서로 웃었어요. 근데 난 그것보다 그게 궁금했어. 어제 올린 거. 그 사방, 적에서 가까이 알아요.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요즘 저희가 인간관계 쳐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적극적으로 약간 협의를 통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친구 요즘 별로인 것 같아.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근데 어떤 다이하든가에서 나오는 대사가, 친구를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. 왜냐면 적이 멀어지면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적을 더 가까이, 친구처럼 친구보다 가까이 둬라 이런 건데,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. 아, 친구가 적이 될 때 가장 위험하니까 적이 된 친구를 더 가까이 해야 한다. 역사로 보면 재밌는 것 같아. 역사. 약간 매력 포인트야. 그냥 뭔가 어떤 나라를 갔을 때 문화재를 보고, 아, 이거 이때 생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되게 저희 아버지가 잘해요. 저희 아버지가 뭐 어디 가든 역사나 문화재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서. 아, 참 멋있어.
보면 조금 신기해요. 근데 아마 공부하시겠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아빠라는 환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매일 밤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닐까. 상식은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. 저희는 뭐 야구 1루수 2루수 이런 거 모르니까. 아, 관심 없는 분야들. 사실 그런 거 모르면 몰라. 축구 몇 명 뛰냐 이런 거. 축구 선수 몇 명이야? 몇 명이야? 축구 몇 명? 11명? 11명. 스포츠는 진짜. 근데 은근 그건 잘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때 피겨 스케이팅은 잘 알더라고요. 피겨 스케이팅은 맞아. 관심이 있어. 근데 시즌별로 한 가지 음악 테마를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걸 알려준 게 서준님.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진공의 상태의 원자는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진공을 벗어나서 사람 눈에 닿는 원자는 예측할 수 없대요. 결과를 어떤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. 그래서 그 유명한 물리학 교수님께서는 그 아마 유튜브에도 있는데 그런 비유를 그렇게 드셨어요. 엄마가 지켜보는 데서 공부하는 것과 아무도 없는 데서 공부하는 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처럼. 저는 약간 그걸 약간 감명 깊게 들은 게 사람도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 이렇게 시선 속에서 사는 게 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닐까.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길 바란다 하는 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삶은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. 그래서 좀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정할 수 있다. 맞아.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하는 게. 맞아. 그럼 그 일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. 일요일 저녁 좋은 말씀. 오늘 그게 나왔지. 매주 일요일에 유튜브가 공개가 됐지. 말하는 바 현아씨가 또 인스타로 올렸어요. 좋아요를 일단. 그게 참 좋지 않아? 어쨌든 뭔가 우리의 연예인은 우리보다 언제나 나이를 더 많이 먹죠. 우리의 연예인들은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항상 현아는 나보다 네 살이 많고. 그게 좋아. 아이도 세 살이 많고. 그러니까 걔네가 먼저 서른을 깨니까 뭔가 안 무서워 서른이. 쟤네도 서른이네 약간 이런 느낌. 태연 이런 애들이 서로 많은데. 맞아 맞아. 그런데도 아직 아이돌스럽고. 여기 또 사람들 있네. 우리가 아이돌 보겠다고 이 밤중에. 여기까지 와서 못 봤어. 갑자기 팔자에 없는 연예인을 보게 생겼어. 저희가 지금 굉장히 팔자에 없는 연예인 퇴근길을 같이 하고 왔죠. 그러게요. X1이 차에 네. 타는 걸 봤어. 제가 X1을 원래 좋아하는데 엔딩이 딱 오실 때 제일 예뻐가 진짜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맞나? 오늘 콘서트? 하고 막 가까이 점점 다가가는데 막 불꽃이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막 진짜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맞아, 차에 타는 모습을 퇴근길을 봤습니다. 뭔가 함께한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요. 느낌. 네. 다치지 말고 활동 잘하라고 팬들이 소리치길래 저도 옆에서 다치지 마. 즐겁네요. 콘서트를 본 느낌? 맞아. 우리의 손은 봤을 거야. 재밌는 하루가 끝났네요. 월요일도 화이팅!